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붙들며 살아가기로 나오니 주님 그 은혜를 놓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주님께 또한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하루 이 시작 시간부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흠뻑 젖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편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주님을 읊조리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므로 주님의 온전하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채우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두 번 반복해서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시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67편은 감사 예배시입니다. 감사 예배시는 보편적으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다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편 67편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이 본문 6절 말씀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가 장막절 절기에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은 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7편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에 이 말씀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5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기를 바라는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흔히 선교의 노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기서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이 말씀은 1절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굴 빛을 비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원문에 보면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말이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기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에는 아랫사람에게 후의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가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꼭 줘야 하겠다고 느끼는 반응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서 우리 인간들에게 호의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인간들은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이러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대제사장 아론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이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달라는 요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간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비와 긍휼의 얼굴을 주시고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비춰주지 않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자의 겸손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춰주셔야 비로소 참 자유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즉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광의 빛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면 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시편에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매우 절박할 때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시인은 지금 열방이 주의 도와 구원을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주를 찬송하게 되는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주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여겨지던 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3천여 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의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배타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은 선택받은 자신들만의 구원이라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야. 내가 또 너로 이방인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멸시했고 또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시인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어서 나오는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온 백성이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만민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민족을 공평히 심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대하시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서에서의 바울의 증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또 10장 11절은 13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주의 도를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합창단을 구성하시기 위해서 단원을 모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합창단의 지휘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지휘에 맞춰서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같은 곡으로, 같은 가사로, 같은 박자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휘를 보면서 한 목소리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 합창단의 웅장한 찬양 소리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3절과 5절에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미 이 합창단의 단원으로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찬양의 소리를 전해주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합창단에 속해서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대원들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휘에 맞춰서 때로는 천천히, 또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크게, 또 때로는 작게. 우리는 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분의 지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콰이어에서 불협화음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찬양대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 찬양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들 삶에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그런 삶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맛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